일자 헉 제거할 때 물을 많이 받지 말고 조금만 받고 이렇게 돌려주세요. 많이 빠져요. 일자 헉을 대충 제거했으면 이렇게 발을 헉 부분이 있는 발들을 있잖아요. 띄워야 돼요. 다요 이게 씻고도 뭐 솔로 못 떼도 이솔 사이에 있는 흙이 제거가 안 돼. 여기 보시면 요 사이 흙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일이 발들을 다 띄줍니다. 애두는 안 버리고 하단에 심으면 됩니다. 이렇게 다 폈죠? 보시면 하나 일일이 다 분리를 했어요. 그러면 이래서 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얘가 쭉쭉 못 뻗어나간 이유는 이게 마사 땅은, 모래가 많은 땅은 이게 뿌리가 길게 쭉쭉쭉 뻗어나가는데 이렇게 똥똥해졌는 거는 땅이 못 됐다 그러죠. 말하자면 진흙땅 그런 곳에서 크면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 그냥 똥똥해져요. 요거는 마사기가 좀 있었나 봐요. 그래서 길게 내려갔습니다. 요렇게 제 식는 대로 씻으시면 물도 절약하고 훨씬 더 껍질째 드실 수 있어요. 제가 인삼을 씻는 방법을 이제 영상에 올렸거든요. 그러니까 뭐 칫솔로 씻으시고 솔로 씻으셨다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보시면 저는 여기 문대에요. 이쪽에 문대면 팔안 아프고 쉽게 씻겨요. 문대세요. 이 부분에다가 그냥 물은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. 조금밖에 안 했죠. 그래서 끓어 나오죠. 여기 이 부분에다가 문댄다 생각하고 이렇게 문대세요. 빨래 이렇게 문대듯이 문질러 주세요. 여기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마찰력을 이용해서 하면 어깨도 안 아프고 빨리 씻기고 물도 절약하고 너무너무 좋아요. 이걸 씻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더라고요.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잠깐 제가 문질렀는데 편집 없이 이렇게 문질렀는데 금방 이렇게 보이죠? 금방 사이에 이렇게 나오는 거 다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이걸 뭐 할까 하냐? 삼계탕 할 거거든요. 근데 삼계탕 할때 이렇게 넣으면 여기 막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? 이걸 껍질을 벗기거나 모래 없습니다. 안 나와요. 근데 벗기거나 안 그러면 그냥 통째로 넣죠.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이렇게 보시면 딱해야 됩니다. 잘 익으라고 딱이는 게 아니고요. 이렇게 하면 껍질도 우리가 몸에 아주 좋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딱이세요. 쉬워요. 이 부분을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면 돼요. 이렇게 하면 딱딱해져요. 그러면 아무래도 더 잘게 잘린 만큼 더 많이 우러나오겠죠. 이렇게 껍질도 버리지 마시고 일부러 억지로 이렇게 풀풀 끓죠. 이 한번 끓었는 거를 이 물을 버리면서 솥과 냄비와 그 다음에 이 고기를 깨끗하게 부연물들을 씻어주고 다시 물 받아서 하세요.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죠. 씻어서 저는 마늘하고 이번에는 더덕하고 저의 비법은 소주입니다. 소주를 넣습니다. 저의 비법은 소주를 많이 넣는 편인데 한 번은 전체에 다 소주를 했다가 불날 뻔했어요. 그러니까 소주 반, 물 반. 오래 하시면 진짜 맛나요. 소금은 꼭 넣어주세요.